잘했어요. 그럼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도 얘기해봐요.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요. 예? 또다시 시작된 전장현 시위. 예? 뭐야, 저게? 전장현에서 원하는 그 요구 조건들이 터무니없이 좀 많아. 물론 복지가 있어야 선진국의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조건 중에 하나지만, 우리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이 복지가 너무 일반인들의 생각에 과하게 한다. 근데 뭐 좋다 이거야. 자기네들 인권을 주장을 하고 자기네들 어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 근데 왜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출근길에 이렇게 목에다가 사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일반인들의 출근길을 막아가면서까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냐 이 말이야. 저거는 똑똑하지 못한 거야. 아, 왜냐면 안 삼촌 들, 선배님, 그지. 지금 안 얘기만 들어도 들, 감사한데. 이게,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라 그러는데, 더안 된다, 이거야. 사다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이들이 좀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장현 내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좀 너무 까다로워. 일단은 이 내용이나 조건들을 모르, 난잘 몰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진만 봤을 때 어떤 시위가 먹히려면 뭔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안 해야 자기네들이 지금 피해를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려면 자기도 또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맞지. 그래야 타당해지는 거지.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 또는 저런 걸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기, 어쨌든 그문 자체를 못 닫게 저렇게 막아버리면은.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1,00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아니, 씨발, 할머니 인종식 들어가야 된다고! 와, 씨발, 할머니 돌아가시 못했거든, 이렇게까지 들어가! 버스 타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좀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테러 행위에 버금가는 불법 시위를 약자라는 이유로 법에서 예외로 두는 것부터 큰 문제임.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뭔가 자기들만의 합리화가 돼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오히려 반감사기 하는 행동이란 걸왜 모르지? 그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되지. 그치. 아주 옳은 행태가 아닙니다. 네, 저는 진짜로, 아 그리고 그 요구 조건이 너무 얼토당토 않던데? 오히려 더 우리까지도 이렇게 반감이 들게 만드는 행동인데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래. 제정신 아닌 행동을 왜 하는 거지? 근데 저분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는데, 아니 아무리 오죽하더라도 뭔가 오죽 답답했으면 나왔을까라고 하기엔 저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지, 저 방식이. 전장현 챌린지 여러분들도 참여 바랍니다. 저게 본인들의 장애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시민들 상대로 테러하는 거랑 다른 게 없다고 그치, 생각함. 테러지, 저 정도면은. 저건 테러죠.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인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손바닥 등에 내 나라 공공임대를 적고 손바닥을 내놓으며 찰칵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용인되면 다른 사회적 약자가 같은 방법으로 테러 행위를 자행해도 봐줘야 함. 그래, 마지막에 전장현 시위 단체에서 사다리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막아버렸잖아. 이제 저 휠체어 밀어버리니까. 전장현이 왔다 간 지하철 근황. 저걸 또 누가 치우냔 말이야, 저렇게 난리를 쳐놓으면. 내 모습, 지옥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거짓 약속 헝 닥치라고 기래. 언제나 우린 소외받아 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딴 식으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받는 병신인 줄 아나? 닥쳐, 닥쳐라, 우린 병신이 아냐? 근데 이제 저렇게 차별된 시선을 안 받고 싶으면 저렇게 튀는, 그러니까 차별된 행동을 안 했어야지. 남들과 다른 저렇게 저런 행동을. 맞죠, 맞는데. 근데 난 또 이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억울한 게 없는데 저런다라는 뜻이 아니잖아. 억울한 마음 알겠고 분명히 어떤 거에 있어서 되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저 방법이 틀린 건 확실하잖아. 그 누가 봐도 저 방법이 틀렸다는 건 맞잖아. 아, 근데 약간 감성적으로는 뭔가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맞지?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속으로 완전히 그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야. 차별도 있고 저들이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간제비처럼 보이겠지만, 어? 장애인으로 살아보면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거야. 우리 시선이 그만큼 불편하게 작용을 했으니까 저들도 느낀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장애인분들 보면은 많이 도와드리고 더 많이 웃어주고 또 편견 없이 대해줍시다. 일단 그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떠나갖고 저들도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울분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인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장애인으로 사는 게 존나 불편할 거야. 이게 약간 진짜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지하철 시위 직접 당해 보면 체감이 다름. 그러니까 애매한 게 오히려 방금 오빠가 한 말처럼 먼저 도와주고라고 했잖아. 그 말 자체를 되게 그분들은 또 차별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장현 시위 때문에 회사 출근 시간 조금 늦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저를 극단적으로 정말 어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그치. 되는데 저들 때문에 못 갔다. 이거는 진짜 저들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저들의 아주 잘못된 그런 적이었어. 그러니까 방식이 틀린 건 근데 확실해.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은 피해가 글쎄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출근 시간 조금 늦어지고 약간의 어떤 그 교통의 어떤 좀 출근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지체를 준 것에 대한 불편함은 우리가 좀 겪을 수 있겠지만 저들이 평생 감내해야 되고 저들이 평생 불편해야 될 그 나날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겪는 거는 사실 별게 아닐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 아 근데 저전도 임종 정도가 아니면은.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100명이 있었으면 100명의 사연이 있었을 텐데 그 임종 저 정도가 아니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애초에 저 방법이 잘못됐고 저렇게 남한테 피해 주기보다는 아까 말 그대로 청와대 앞에 가거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거나 방법도 있었을 텐데 물론 굳이 따져서 올라가 보면 그 분들이 이미 했는데 안 돼서 저기까지 나왔겠지. 근데 결국엔 저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맞아. 이게 뭔가 해결이 되려면 이 사람들도 방식이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우리는 또 그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는 그런 뭔가 자리가 필요한 거지.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너 진짜 이런 방송하지 그랬니? 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여자 시선에서 봤을 때 어때? 뭔데? 여자, 그러니까 나는 솔로 뭔지 알지? 나줘야 할 곳이 잘못됨 저건. 나는 솔로. 시민들 인질로 잡는 대라의 나는 솔로. 어. 방법은 없어. 여자 한 명이 데이트 선택 못 받아가지고 이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우는 거야. 왜냐면 여자로서의 가치 상실과 어떤 그런 비애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옆에 있는 여자들이 달래줘도 달래주는 거 같지가 않을 거 아니야. 다쳐. 나는 그냥 가만히 나를 놔뒀으면 좋겠는데 옆에 내가 우는 것도 좀 그래. 근데 뭐 아무튼 속상하니까 울었을 거야. 어? 너 옆에 너가 여기 나갔어. 옆에 있는 여자들이 너가 봤을 때 너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야. 어? 네가 봤을 때. 근데 내가 좀 제일 이 안에서 조금 딸려. 네 느낌상. 그러면 선택 못 받았을 때 너는 울음이 나올까? 아니면은 너가 옆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나랑 나에 비해서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고만고만한데? 내가 이길 것 같기도 한데? 한 사이에서 선택 못 받았을 때가 더 힘들었을까? 너는? 근데 이 사람들 나보다 잘났으면 그거 받아들여야지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 이유도 내가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울음이 더 나왔을 것 같아. 아, 억울해서? 그지? 그지 않을까? 물론 자존감 차이겠지 뭐. 맞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울었어.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아니 난 솔직히 선택 못 받는 거 나는 진짜 나만큼은 당신을 좋아했다. 첫인상 선택도 했었고 하면서 자기 멋에 취해서 갑자기 마음을 고백을 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정숙한테 얘기해놓고 인터뷰해놓은 게 있어. 난 선택할 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하면서 막 갑자기 횡설수설 뭐 이렇게 뭐라고 해.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둘이서만 밖으로 나가자 하는데 여자는 절대 안 나가고 자리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그대로 앉아있고 이 남자는 이렇게 세우려고 막 이러고 있고 절대 안 나가. 방송이랑 인싸들은 가쁜 사이 딴청 피우는 중.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어디 생각해 너는? 근데 사실 그거 같아. 그 아저씨가 지금 존나 눈치 없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연애가 최대 1개월이 나가잖아. 그 말이 자기가 원해서 난 한 달마다 한 번씩 여자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겠어 이게 아니라 못 만난 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저 여자도 어찌 보면 한번 그냥 같이 나가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렇게까지 싫다고 버팅기는 거야. 그 말은 즉 본인이 어느 정도 저 남자랑 상대할 정도는 아니다. 조금 본인에 대한 이게 있겠지.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야 지금. 다른 여자들보다 자기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사람들 말대로 뭐 이혼 두 번이나 하고 했으면 자존감도 일단 낮아져 있을 건데 자존감은 낮은데 그래도 이 중 안에서는 약간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었나 보다. 내가 봤을 때 이 남자는 이때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잡는 것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난 솔직히 말해 처음에 아저씨가 앉아서 얘기할 때는 아 저게 저 아저씨만의 약간 위로 방법이구나. 그냥 너 괜찮아. 난 너 선택할 정도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 줄 알았어. 추워하지.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끌어올리는 게 여기서 너무 약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발정난 개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사과해. 죄송합니다. 너무 말 심했어. 너무 말 심했어. 그러니까 발정난 개는 너무 심했어.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표현이 서툴렀고 방송인으로서 뭔가 좀 지금 상황 판가름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정신 상태에서 한 얘기라서 너무 잘못한 일이야 이거는. 알겠지? 한 개인에게 발정 그래. 약간 그런 표현법이죠. 아무튼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 찐따가 죄는 아니잖아. 찐따가 쟤는 아니잖아. 아닌가? 나도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찐따까지야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애였어.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찐따 같다 정도만 해. 사실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그지. 좀 그런 게 되게 무례한 거야. 무례한 거야. 무례한 거야. 예를 들어 말로 나가시죠 나가시죠. 말 길다. 그만해. 사과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 너니까. 나였으면 더 좋댔겠지.
자, 넘어갑시다. 지방대 자퇴 비율. 야, 아니 이럴 거면 대학을 왜 들어가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되게 기준점이 높아진 게 사실은 국립대면 되게 다 좋은 학교들이었잖아. 사실 저기 이제 전북대면 북대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애초에 국립대 자체가 그 지역에 괜찮은 학교들이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사람들이 기준점이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올라가고 인서울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는 저것 또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지방대는 돈 날리는 곳인데 갈 이유가 있나? 뭔 소리야. 지방대는 가면 괜찮지. 부산대도 얼마나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방대도 지방대 나름인 게 국립대는 남다른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기준점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구만. 조주빈 못 나온다네. 42년형. 거기다가 예전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있었다고. 이 새끼 진짜 개 쌉 레전드 새끼네. 어? 이 음흉의 끝판왕 아니야? 맞지? 음흉의 끝판왕. 이 새끼 예전에 미성년자 성폭행도 있었다네. 난 근데 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혐의 추가 기소. 이 새끼 개 진짜 미친 쿨찐 새끼인 게 뭐냐면, 쿨한 척한 찐따인 새끼인 게 뭐냐면은 이 새끼 인터뷰 그거였잖아. 어?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는 악마를 멈춰주셔서.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 어? 이 새끼 때문에 텔레그램을 못 써요. 텔레그램을. 어? 진짜 얼탱이 없는 새끼 아니야 여러분들? 성역 없이 이 새끼는 그냥 무조건 불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 넘어진 새끼 대가리 돌 던져갖고 뭐 하겠냐마는 이 새끼 발언이 너무 역겨웠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어? 저라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뭔가 자기가 그래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잡혀가지고 인터뷰할 때 손석희 얘기하면서 어? 화제 전환하려 그러고. 근데 이 새끼가 존나 이면성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인간의 이면성을 진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거 이 새끼가 한 말이야. 이 새끼 그 아래서 보니까 그 장애인 복지 이런 데서 일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장애인 비하를 누군가가 그 단톡방에서 했나 봐. 그러니까 이거 박사방에 그 박사잖아. 장애인 비하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장애인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고 어? 장애인들 얼마나 저기 한 사람들인데 장애인들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잖아.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과 악을 다 떠나 악인도 그 안에 이중잣대가 있는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참 오묘함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역겨움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 옳은 말은 하긴 옳은 말은 한 거지. 예. 마동석이랑 예정아랑 결혼한대. 아 진짜. 현인신 결혼했대. 현인신고 했대잖아. 결혼한 거지. 이제 결혼식 올린대잖아. 야. 오래 사귀었지. 예정아 예전에 진짜 레전드였는데. 아 1,000만 원이 아닌 1,000원 했다고? 아니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전체 문자로 천조장 딱 보내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막말로 나중에 제가 결혼식 간다 가면 오실 것도 아니면서 제가 왜 안 간다고 단정 지으시죠? 아 그럼 니도 내 결혼식 가 1,000원 되고 먹던가. 이 씨발년이 무슨 염치로 청취자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씨발. 내가 평택 출장 갔을 때 법카로 짜장면 안 먹고 삼선 짜장 먹었다고 지랄한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그리고 씨발 회사원이면 일 좀 처해라. 근무 시간에 맨날 카톡하고 쇼핑하고 족 같은 년아.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이라면 있을까 이 사람이라면 있을까. 노란해.
노란 애가 사회 갭식 부적응자야 저거는. 어. 이걸 보고 나름대로 시원하다고 캬 하는 새끼들도 비슷한 부류 아닐까? 어, 당연하지. 너무 존나 무례한 새끼 아니야? 응. 이거는 예를 들어 처음에 척척척 받고 기분이 나빴으면 씹으면 일습하면 그만이야. 안 가면 그만이야. 근데 굳이 가가지고 뭐 유치하게 애새끼도 아니고 애새끼도 안 날 짓을 저렇게 하니까 개찐따 새끼네 말고. 이거. 이 사람의 댐댐이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정당한 거지. 그리고 얘기도 못하고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이 새끼는 찐따인 거야 그냥. 삼림... 더럽고 치사해서 피했으면은 끝까지 더럽고 치사했음으로 피해야지. 더럽고 치사했음을 이런 걸로 대갚아주는 거는 찐따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래 무슨 완전 사회 부적응자지. 그래놓고 인터넷에 시원하라고 올린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병신 찐따 새끼 그 자체야. 이 딴 새끼는 결혼도 못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해석이 안 돼. 정말. 그리고 이게 주작이어도 젖단글 쓰는 애면 문제 있는 거야. 우린 찐따라 시원해 라고 하는데 나 너랑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은 주제로 너가 내 방송 보는 게 좀 불편한데 그게 여야 나가주면 안 되냐? 미안하지만 그래 찐따도 좋은 찐따가 돼야지 저딴 군자의 목소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그래서 얘가 군자야? 그래서 얘가 군자냐고.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시원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네. 댓글은 어떨까?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연락 안 하던 동창이 보험 들어달라고 전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얄미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얄미울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복수의 방법이 그 얄미움을 뭔가 혼내주는 방법 저거 자체가 너무 속 좁은 새끼라는 걸 증명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아 실행에 옮긴 사람 없으니까 터럭트린 게 시원하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드라마로 나와서 어떤 에피소드 하나로 한 편을 채우면은 시원하긴 하겠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씨발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거 지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건 개새끼 아니야? 근데 개새끼라고 하기엔 많은 인간관계가 그래 지금.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남한테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냥 뭐 솔직히 친한 사람 없으면은 어쨌건 둘이 축복 그냥 어? 서로 간에 축복해주고 그냥 잘 살면 그만이 씨발 3년 동안 연락 없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도 참 그냥 좀 없어 보인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잘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저기서 아, 씹으면 되지. 씹거나 야 뻔뻔하게 3년 만에 뭐 하는 거냐 한마디 하면 되지. 굳이 가서 1,000원까지 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너무 유치하잖아. 자기 시간을 들여서 가서 1,000원을 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청첩장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보낼 사람 세 손가락 안에 세 명 정도밖에 없어. 근데 그 세 명이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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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영이 인맥이야. 너가 좀 책임져줘. 내 하객은 한 세 명이다. 아니야. 콧박이들 좀 부르라고? 오빠는 콧박이가 있잖아. 맞아. 얘네들이 내 친구야. 그래. 애초에 근데 내가 식장 자체를 다음 주에 그 미팅 가잖아요. 사전 답사. 다 다음 주에. 근데 너 진짜 화려한 결혼식장 잡아가지고 했는데 진짜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아니 애초에 하우스 웨딩 나는 소규모로 애초에 기대가... 했다니까. 소규모로 하는데? 소규모로 아, 그래? 보러 가는데? 하우스 웨딩? 아 웨딩? 진짜? 나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화려한 호텔 웨딩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어. 아니 근데 난 진짜 여러분들 하객 알바 쓰는 거는 진짜 좀 아우 그 사정도 모르면서 오죽하면 쓰겠냐 싶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난 하객 알바 절대 안 써. 그게 나를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 같아.
또 다 뭐 있겠지. 아까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 내가 뭐 선동했어? 쓰는 사람들 뭐 저기 비하한 거 아니잖아. 야 그거 하계갈바 쓰는 거 진짜 어우 보여지는데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계갈바 쓰는 거는 그냥 진짜 싸이월드 주작기 돌리는 거랑 같은 짓 아니야? 약간 그 그런 건가 시청자 수 이렇게 올리는 주작기. 그래 시청자 수 주작기 쓰고. 뭐 뷰보스. 이 하여간에 이 뷰보스는 이 개 새끼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나중에 어 결혼할 때도 하계갈바 쓸 새끼들이야. 그래 20달인 거 인정해. 너 그 20달이 중에서 19달이가 저기잖아. 뭐? 보이시잖아. 아니야? 그건 너무 억가신데요. 뷰봇 하루에 만 원짜리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아 그렇게? 꽃박이들 저 뷰봇이 아니라는 증거로 채팅창에다가 도배 한번 시원하게 갈겨봐. 어? 자, 3, 2, 1, 가지야! 무슨 채팅을 쳐도 상관없어. 존나 쳐봐. 이게 찐 2500달이의 채팅이다. 와 멋있다. 근데 아 진짜 이거 솔직히 약간 돌려가기가 될 수밖에 없겠고 이게 또 누구한테는 또 이제 그 적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 잘하면 살긴 되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의문이야. 그냥 의문. 어느 날 TV 난 TV를 아프리카 보는 거 알지. 아니 구라가 아니라 천 500명이 보는 거야. 낮 시간대 보라 여비 여자 그 BJ야. 아니 근데 진짜 1500명 보는데 채팅 올리는 사람이 한 8명 될까? 띡. 와 진짜 목줄 풀어주니까 존나 빠르네. 띡. 띡 이런 식이야. 그 방송의 내용 자체가 채팅을 칠 수 없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여자도 내가 봤을 때 AI 복 같아. 어디선가 교육받은 것처럼 뒤에 화려한 그런 그 연의 역캠 뒷 배경이나 비슷한 어떤 정말 뭔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느낌. 그리고 누군가 들으면 아 누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 오빠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노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도 BJ는 역캠이 됐건 그 목적이 별풍이건 시청자건 인기건 관종 관심이건 이성이건 뭐가 됐건 눈빛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약간 그래도 조금의 즐거움은 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여러분들 무조건 돈 때문에만이라면은 솔직히 이 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치, 미래가 확실하지도 않고. 근데 진짜 눈빛이 죽어있더라고. 마네킹 마냥. 그리고 얘기를 누구 오빠 안녕 어떤 노래 틀었으면 좋겠어요 오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AI 같더라고. 근데 채팅이 8명밖에 안 쳐 진짜 낮 시간대인데. 그래서 그때 의심을 했지. 아 이게 약간 좀 공장 같은 건가? 역행 공장 같은 건가? 근데 사실 뷰봇이 근데 진짜 옛날 아프리카 옛날 인방은 이런 새끼들 없었는데 돈 보고 너무 뜨내기 씨발남들만 이 바닥에 들어오는 것 같아. 나의 어떤 된됨이 잘잘못을 다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방송적인 어빌리티 자체만으로는 날 깔 수 없어. 그냥 인간 윤태훈이 더러웠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상처를 드리고 작년에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던 거지. 방송적인 어빌리티로는 솔직히 까면 안 되는 거지. 맞잖아. 그건 팩트잖아. 근데 진짜 옛날에는 없었어. 그런 일들이. 진짜 각각 개인의 어떤 매력이 어필이 됐던 거지. 과거 미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옛날엔 개인 방송이 주체였어. 그 주체 자체가 BJ였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씨발 뜨내기 새끼들이 그냥 돈 보고 겨우 들어와가지고 그냥 BJ 한답시고 어? 더럽지만 많이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끔씩. 이 씨발 진짜 이게 돈이 자본이 투입되면은 여쭐 수가 없구나 이 바닥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 가치를 지금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보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나를 저기 좀 너무 저 너무 똥꼬 핥아주는 발언이고 그냥 난 이게 잘 맞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택해서 가는 걸 뿐이지. 그치 사실 나도 많이 바뀌었지. 예전엔 진짜 너무 좀 내 생각만이 진리고
어? 빛이요 소금이요 했지. 지금은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사과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저기 하잖아 다.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는 맞춰가긴 하겠지만은 아 글쎄 좀 그런 것 같긴 해. 어. 내가 이제 인방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나 뭐 난 그래 생각해. 강한 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게 강한 거야 진짜. 어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해. 수많은 BJ들이 이제 인방계의 거름으로 사라져가고 어? 이 인방계의 낭인으로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비참함을 알고 있지. 많이 봤잖아. 그리고 또 진짜 이 방송은 내가 스스로 접는다고 접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접는 사람? 진짜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야. 어. 방송은 접히는 거야. 절대 스스로 접을 수 없는 겨. 맞아. 주영이도 접힌 거잖아, 결국은. 응. 20달이 찍어가지고. 근데 사실 20달이 안 나온 날도 많더만. 20달 안 나온 날? 꺼버렸는데? 어, 전에 데이터도 봤어. 14달이 나오더만. 아, 진짜? 그 14명이 본다는 거 어떤 기분이야? 몰라. 사실 기억 안 나. 아니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10몇 명 보는 방송이었잖아. 나 14명 보는 기억 내가 의학 죽이는 게 아니라 BJ로서의 어빌리티를 그냥 이제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야 니는 나중에 신부될 사람한테 그게 뭐냐? 이렇게 제발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궁금해서 진짜 실제로 정말 리얼 찐 퓨어 궁금함으로 물어보는 거야. 퀘스천이야 퀘스천. 어 어떤 기분이야? 뇌를 지웠어. 방송 꺼버렸어. 그러면 너무 비참했어? 비참하다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어땠을까?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안에서 나온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때는 난 지금 내 입으로 근데 음방에, 나 언제까지 이런 말 들어야 돼? 음방에 어머 아니 왜 언제까지 할 말 없으면 괜히 아, 할 말 없어. 왜 자꾸 나 방금 그만둘 건데 왜 아니, 그래? 아니 미안하지 마. 방송 그만둘 건데. 아니 왜 발작하고 왜 때리고 왜 그래? 분명 왜 써? 너도 아가리 그러니까. 아니 방송 그만둘 건데 방송을 그만둘 건데 왜 그래? 내가 끝까지 한다 했어? 아 그러니까 들어봐. 듣고 얘기를 하라고. 알았어. 손발이 불편하다고요? 팬가입이. 아니 나의 시작의 그 지점으로 시작의 지점으로 다시 한 바퀴 싹 돌아서 돌아간다는 게 마치 인간의 어떤 태어남과 걸음과 뛰는 것과 다시 노쇠해서 뭔가 흙으로 돌아가는 기분일 거 아니야. 하나의 어떤 그 삶의 그 순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떠냐 이 말이지. 시적인 표현을 한 거야. 존중해주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7년간 한 이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내가 가볍게 얘기할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그냥 얘기 나 가볍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자꾸 가볍게 했다고 나 프레임 씌워? 아니 너가 태어나서 너의 한 아니 사람은 다 한 때가 있어. 나도 너랑 같은 과정을 겪을 사람이잖아.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안 온 거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건데 세상에 이걸 갖다가 가볍게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에 대해서.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패고 싶어도 이건 아니잖아. 들어오자마자 처맞고 있네. 더 처맞아줘.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제 어떤 기분이냐 이거지. 나중에 내 정리를 방송, 하면서 내 마지막 방송 때 얘기할게. 가볍지 않아. 말하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방송을 그만두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사연
사연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무거운 엄청 무거운 얘기를 왜 오빠 방송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심정을 그냥 얘기해 달라는 건데 눈에 그렇게 쌍심 지키고 날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서워. 죽일 수 있다면 정말 지금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근데 나랑 이제 또 살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은 나도 언젠가는 망해가잖아. 나도 언젠가 망해가 나도 언젠 망해가지고 미동돈 채팅창 안에서 어 얘들 왔어 어서 와. 오빠는 망한 방송이 오빠는 시청자가 줄어서 망하진 않을 것 같아. 오빠 혀에 오빠가 말려 들어가서 망할 것 같아. 엄마인데. 얘들아, 나 은방의 어머니인데 미안해. 어 얘들아, 사태에 방송 켰다고 글 좀 써라. 정이봉을 좀 드릴까요? 아 진짜, 아 그 회초리 같은 거. 아니 아니 하지 마, 랄프야 가만 있어. 종아리 걷어서 걔 때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미안해 사람들한테. 솔직히 지금 나 방송에 개인 방송 안 키고 있는 거 미안 미아. 나 솔직히 14 14명의 스튜들한테 좋아해. 정이봉을 좀. 아니 얘 진짜 가까이, 이걸 떼인단 말이야. 가까이 와. 어? 솔직히 그 얘기해? 얘기하기 시작해? 나 방송 요즘 안 키고 오빠 방송만 이렇게 나오는 거 14명한테 미안해. 14명이 나한테 쪽지 와. 마지막 아니지. 인사는 제대로 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어? 통바 좀 줘봐. 아 참. 그럼 폭력 안 쓰고 얘기하기. 알았어. 나도 욕 안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키면 14명 봐? 아니잖아. 네가 그 14명에게 미안하고 네가 그 14명에게 소신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너는 계속 방송을 열심히 했었어야 맞지. 그게 BJ로서의 참된 자세 아닐까? 말로만 나는 한 명이 봐줘도 방송 계속할 거야. 그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지. 내가 지금 방송을 왜 쉬고 있는데? 열심히 안 했잖아. 나는 빚이 나는 사기꾼한테 이 돈 받는 날마다 치가 떨리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이 찢어 죽일 개새끼를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지. 심지어 19일 날 이 개새끼가 5,500만 준다 그랬는데 안 줬어. 겨우 200 주고 말일까지 100씩, 300씩, 어떤 날 500씩, 1000씩 뭐 이렇게 줘가지고 지가 갚겠대. 난 또 이 새끼한테 또 당하면서 또 이러고 있는 찰나에 방송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해나가야 해. 내일부터 매일 이런 말도 안 해. 얘네 이런 말도 난 잘 안 해. 내일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매일매일 안 쉬고 방송할게. 방송해. 난 방송하는 것 같다 뭘 안 할게 그러면. 어? 뭘 한 적 없잖아. 나는 그거야. 나는 그렇게 나도 힘들었어.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마인드야. 적어도 그런 마인드였다면은 14명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야. 그래. 난 진짜 미칠 것 같아. 나 옆에서 진짜 얘기가 좀 샜지만 나 진짜 그 새끼 패 죽이고 싶다. 이 개 상녀르 새끼. 이 씨발 내일 또 전화해가지고 이 씨발놈 존나 갈고 하겠다. 이 개 새끼가 언제 돈을 갚을까? 어? 아니 차라리 그냥 내가 구라 안 치고 여러분들 한 3억짜리 차 하나 딱 뽑아갖고 그거를 그 새끼 이름으로 해놓고 그 새끼가 돈 되게끔 하는 거 안 될라나?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개 새끼 이거 생각할수록.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14억 중에 2억 5천 3백 남았어. 전화도 안 쳐봤고 카톡도 안 보고. 아 전화는 안 했다. 그래도 10억 갚은 게 레게노네. 그치 지가 한국당에 발 붙이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아주 개인주의야. 나한테 돈 갚는 거에 미안함을 못 느껴.
후레 개자식. 그거 안 될까 어떻게? 내가 차라리 차를 뽑아버리면은 그 글마가 돈 되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라나? 응? 명예훼손한다고 쳐도 그 사람이 안 내버리면은 그래. 또 형한테 날라오잖아요. 2억 5천 아우디 R8 한 대 가시죠 형님. 아니 지 말든 사업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돈 갚을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어디서 돌려막기 해가지고 여기저기 돈 꺼가지고 저기 하는 거야. 이제 그냥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가 조금만 기다려달래. 나 진짜 해낼 수 있고 갚아나갈 수 있고. 말은 씨발놈이 정치인이요. 어? 돈 갚을 시간 딱 돼가지고 전화하면 아 예 지금 네 좀 합니다 뭐 이지랄하고 있어. 바쁜 척하면서 싸대기 존나 마렵네. 어? 한 달에 그냥 몇백 값이 못 갚을 정도의 사업 규모면은 아니 씨발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어? 이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들? 안되겠다. 내가 내일 10시에 켜가지고 이 새끼 진짜 좀 저기 얘기해야겠다. 아 씨발 사기꾼 새끼. 빌려준 것도 아니고 회사에다 투자했어. 투자. 어? 투자란 걸 나도 내 인생 처음 해본 거고. 제발 뒷짐지고 네가 잘 몰랐네 이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사기를 쳤다니까. 내가 회사에 넣어놓은 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래프화 시켜갖고 나한테 보내놓고 지금 윤태우님이 넣어놓은 뭐 자산은 뭐 얼마입니다 해갖고 매번마다 뭐 실적이 나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사기지 뭐야. 근데 그 새끼가 그 회사 돈을 갖다가 내가 투자 명목으로 줬던 그 돈을 가지고 지 개인 사비로 쓴 거야. 그게 나중에 정황이 들켜갖고 나한테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고 내가 고소만 했다면 이 새끼는 그냥 바로 특경법으로 걸려. 사기꾼 새끼. 얘 얼마나 뒤가 더러운 새끼인데. 고소를 하더라도 아주 방송적으로 개망 안 갚으면 다 까발리겠다며. 그래 그랬는데 지가 돈 나올 곳이 없다고 오늘 진짜 내가 죽어도 300만원밖에 못 구하겠다고 일이 그렇게 됐다고 뭐 돈 나올 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지랄 하더라고. 어. 응? 개망신 한번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새끼 사업 못하게 그냥 진짜 막아야겠다. 사업도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뭔 씨발 알 수가 있어야지. 정신병자 새끼. 지 아버지 팔고 미친놈이 돈을 뭔 사채를 썼는데 뭐 사채업자가 어쩌고저쩌고 병신 또라이인가 봐. 지 회사까지 매각하려고 했던 새끼인데 내가 이 새끼 진짜 아는 거 존나 많은데 얘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특경법으로 이 개새끼 집어 쳐넣어야겠다. 어? 개 쌍놈의 새끼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 넌 뒤졌다 진짜. 내 연락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넌 아주 나 오늘 진짜 후회할 거야. 오늘 저녁 10시에 방송 켜갖고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돈 처 안 보내기만 해봐. 아 진짜 징그러운 새끼네. 돈 나올 거면 아싸리 없으면 진짜 특경법으로 처 넣는 게 낫지 않아? 레전드 새끼. 진짜 레전드야 이 새끼 이거. 어. 아무튼 내가 이거 언젠가는 진짜 100% 얘기를 할게요. 근데 자꾸 찔끔찔끔 돈을 주니까 나도 그거 빨리 갚아버리고 이 새끼 그냥 빨리 털어내고 싶은 그냥 진짜 털고 싶어. 털고 싶은데 이 병신이 지금 계속 안 갚고 있으니까 찔끔 남겨놓고. 어 그니까 지는 방송에서 거꾸로 매달아두고
별풍선 10개에 비말딱밤으로 2억 5천 채우자. 그러니까 나는 이 새끼가 계속해서 구라를 치는 걸 나도 아는데 돈을 그래도 찔끔찔끔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참 어떻게 보면은 어? 갚으려고 한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아갖고 내가 진짜 말았단 말이야. 어? 피말리지 피말려.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발 쭉 펴고 진짜 자고 싶고 그런데 어. 뭔 얘기가 될 게 됐어? 나 14딸이 아 14딸이 얘기하다가? 방송 장례식은 언제 하려고? 형님 고로 캠페인 나왔는데 응? 언제 하실까요? 방송 장례식 언제 할까? 12월? 12월쯤에 12월 하면서 끝나고 부조할게. 그게 그게 하라고? 마지막 환전이니까. 응. 마지막 환전이니까? 응. 1,000원 할게. 그래. 그게 오빠 그릇이지. 아니야? 응? 아니? 내 그릇 너가 생각한 거 그 이상일걸? 오빠는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응. 콧박이들 못 가게 막아야지. 가는 새끼도 싹 다 블랙 건다고 엄포를 해놓고 나서 정말 주영이의 마지막을 지켜주자. 주영이는 스트들과 마지막 14딸이의 밤을 보내자. 그래야겠다. 어, 그리고 이제 찾아주는 이제 조문객 그런 저 은비들 오게끔 해놓고 코트자 들어가거나 나랑 연관 조금이라도 있는 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팬들은 내가 실시간으로 블랙을 넣는 방송을 내가 해서 철저하게 14딸이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아서 할게. 고맙다. 어?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치. 이게 진정한 내조 아니야? 여러분들? 그릇이 크긴 제발 밥그릇이나 존나 그릇이 되지면 어?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아니 아싸리 결혼할 건데 왜 퍼져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게 진정한 적이지. 근데 그렇게 똥 씹은 표정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실제로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이 대화 내용이 언제까지 이걸로 하는 거야? 지금 애기 놀랄까봐 안 하고 안 때리고 있었는데. 맞아? 언제까지 이걸로? 그래. 강아지 놀랄까봐. 아, 난 진짜 박보영 씨 보다 네가 더 이뻐. 아, 미친 거 아니야? 리얼. 아, 진짜 난 진짜 찐으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 박보영 씨의 눈이 좀 특이하잖아. 강아지 눈. 그러니까 난 저 눈이 이렇게 뭔가 좀 그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박보영 씨의 생각은. 아, 내 개인적으로 나는 박보영 씨보다 주영 스타가 훨씬 더 이뻐. 리얼 찐으로. 근데 약간
뭔가 저는 순수하고 강아지 같은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 형님 눈가리가 돌았습니까? 그래, 콩깍지, 콩깍지. 아, 난 신민아 또 잘 모르겠다. 왜 나는 그 호불호가 확 있지? 수진은 진짜 이쁜 얼굴인 것 같고. 진짜 김태희도 완전 찐 리얼 이쁜 것 같고, 한지민 나 솔직히 잘 모르겠고. 한지민. 아니 한지민 저 짤이 좀 안 예뻐. 한지민, 박보영, 신민아. 아 송혁이 완전 이쁜 것 같고. 와 미쳤네. 전지현 미친 것 같고. 미쳤네. 한가인 진짜 리얼 찐 이쁜 것 같고. 이나영 찐 이쁜 것 같고. 이나영 오랜만이다. 손예진 개 이쁜 것 같고. 한예슬 미쳤고. 한유주도 미쳤고. 나 그래 생각해. 왜 유독 이 세 명만 나는 이거 막 크게 어떤 그런 감흥이 없을까? 나는 그 호불호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저 세 명보다 나는 솔직히 주영이가 훨씬 이뻐. 진짜 여자로 느껴진다면 리얼로. 주영이 띄어치기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 장원영? 너무 이쁘다. 아, 난 잘 모르겠다. 난 왜 이렇게 장원영을 잘 이렇게 큰 뭐 좀 감흥이 없을까? 장원영은 그 특유의 듀 하는 그 표정이 있어. 뭔지 알겠지? 입술 듀 하는 게. 이거 느낌? 뭐죠? 와, 모종산 마렵네. 진짜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정의봉 마렵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방금? 뭔 짓이야? 와. 아니 오빠가 듀 하는 거 나도 그냥 이거 말하는 거야. 예시 든 거야? 전혀 파악 못했어. 듀는 따로 있어. 듀. 뭐야 듀가? 장원영 특유의 이게 있다니까 이거. 이게 뭐야? 모르면 말어라. 아, 그 약간 딸기 이렇게 먹을 때 이거처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잘 알고 있네. 안유진. 둘 중에 나는 안유진. 드디어 성지합 청단에 희망의 빛이 드리우고 있다. 사실상 어거지 어거지로 지금 곡 짜내가지고 어거지 어거지로 매 주마다 하고 있는 이게 엠맥이 드디어 이제 뭐 저 이수가 뭐야 콘서트야? 티저 아직 안 나왔어. 티저가 이번 주 주말에 곧 나온다 그랬는데. 앨범? 주말에 티저 앨범 나온대 여러분들. 이건 콘서트 소식이었네. 박수홍 친형이 드디어 인정을 했네. 야, 진짜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말고 1억을 받으시오. 야, 노신사가 무명인으로. 하, 멋있다. 중전모를 쓰고 청바지 바바리 코트 차림을 한 70대 추정의 남성 A씨가 야, 투척을 하고 1억을 야 멋있다. 진짜 어르신이다. 이 나이를 먹으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진짜 멋진 분이네. 울고따 울고자. 저런 분이 진짜 보기 쉽지 않죠.